오늘 우리 가족은 자색 고구마 냉이 떡볶이를 했어요. 계란과 어묵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또 이렇게 떡볶이의 탄수화물과 봄동과 또 자색 고구마와 냉이를 곁들여서 아주 맛좋고 또 영양이 풍부한 그런 식사가 되네요. 그리고 또 이제 샐러드 버터에다 구운 빵에다가 이제 또 이게 파프리카랑 범동이랑 여러 가지 자색 고구마 유자 넣어서 샐러드 빵과 곁들여서 자색 고구마 냉이 떡볶이를 이렇게 맛있게 끓였어요. 참 맛있네요. 이또 영양 밸런스가 맞아서 더욱 건강에도 좋은 자색 고구마 삶은 물에 고추장을 조금 풀고 또 이게 삶은 계란 덕분을 곁들여서 어묵과 함께 단백질이 풍부한 그런 또 냉이라든지 봄동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색 고구마가 들어가서 여러 가지 영양 밸런스가 맞는 좋은 식품이 식사가 되겠어요.